네, 오늘의 TMI는 호스트 런쥔 씨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드림 7명을 다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캔디 뮤직비디오의 커멘터리를 찍어보도록 하려고 네, 여기 진짜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뮤비 리액션이 아니고 뮤비 코멘터리. 맞아요. 어떤 재편됐어요. 내용인지를 한번 맞아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 뮤비의 내용 알겠지만 제가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싶어서 오늘 한번 모여봤습니다. 그 영상 플레이하기 전에 메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저희 팩토리에 사랑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없어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그거를 다 찾으러 가는. 이세 개로 이 공장 할수 있어. 배터리 같은 느낌이죠? 네. 이 공장 할수 있어야 이 세상 모든 사람 행복해질 수 있고 사랑을 할수 있다. 없으면 약간 드림의 저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다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열심히 찾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네, 많이 해요 저희. 버퍼링 때 이어서 약간 에러, 맨날 에러요. 캔디 한번 볼게요. 소리가 뭐 있습니다.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첫 장면부터 저희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잠깐만,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이 장면은 10초 제노 모자 보세요. 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 모자 맞아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귀한 쪽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추운가 이 뜻은 전화...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이상 증세가 이렇게 사이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표정부터 어어? 뭐야? 어어? 귀엽구만. 에러 났잖아. 에러 났잖아. 에러 나서 막혀주는 거예요. 에러한 기념으로 하트 날라갔다. 날라갔어. 하트 날라갔어. 모든 게 날라간 게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회의하고 있어. 지금 회의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긴급 회의. 진짜 어떻게 재밌겠다. 할까? 근데 화면을 봤더니 캔디 팩토리. 예. 첫 번째 캔디 공장 거죠. 파란색 하트가 캔디 팩토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맞아요. 아.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파란색이구나. 계속 찾고 있구나, 이제. 찾아야 되는데, 왜, 그, 끼부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때 딱 그건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에서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다. 하나 찾았다. 그리고 다음 하트는, 이렇게 쉽게 여기, 너무 쉽게 여기 다음 하트는, 여기서 알려준대. 스위티 of the year. 그 이어에서 제일 스위티한 사람. 그래서 그 저희 아기. 뒤에 아이 나온 거야. 맞아 맞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스위티 of the year 저요? 맞아 맞아. 아니, 형, 제가 제일 스위티했어. 아니 그 년도에 형 2위만 했어. 2위였어? 아 2위였어. 아니 여기 있는데요? 오. 근데 내 눈에 내 눈에 Sweetie of Year 런쥔이 이제 그 봐봐 이제 우리 찾으러 우리 이제 그 아이 찾으러 간다. 또 여기에서 또 제노가 망치춤 H.O.T. 맞아요. 선배님의 망치춤을 또 자 이제 우리 아이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왔어요. 봐봐요. 아이 눈 안에 하트 담겨 있잖아요. 분홍색 분홍색 눈이 분홍색. 오. 그래서 우리 엄청 아이를 놀아주다가 놀아주면서 그렇지. 놀아주면서 아이가 지치면 자잖아요. 아, 자니까 그때 하트를 가져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국 훔치는 거예요. 맞아요. 아 뺏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를 재웠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트를 뺏어 가는 거죠. 뺏는 거 아니지? 뺏는 게 아니고 행복하고 재밌으면 이제 하트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재밌고 맞아요. 행복하게 잠들어서 하트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뺏은 게 아니야. 아 뺏은 게 아니야. 오 마이 갓. 나왔어, 나왔어요. 그 채널. 네. 나왔다. 나왔어요. 우리 가져갔다. 자 여기 이 안무. 완전 클래식한 H.O.T 선배님의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포인트 안무였죠. 이 똑같았어요. 안무 여러분 챌린지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사비 안무가 굉장히 예. 저희끼리 의견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 그쵸. 원래 기존 안무를 홀로 살리냐 아니면 조금 NCT 맞아요. 드림만의 그런 느낌을 좀 넣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사실 후렴 말고도 그냥 완곡 안무를 다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포인트고 완전 좀 명장면이었던 안무들 살리고 그리고 또 저희의 느낌으로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한번 했죠.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따라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네. 이제 우리가 돌아왔어. 자, 이제
게임. 다음 하트 노란색 하트가 여기 90년대 오락실에 있대요. 근데 그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요. 잠깐. 막 형 잘했다. 봤어. 나도 알아. 반쪽을 찾았어. 반쪽. 반쪽, 반쪽 찾았다. 이제 맞아 반쪽. 근데 이 장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별로 지금. 귀여워! 촬영하면서 너무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지성이 이때 윙크 한 거예요? 아니면. 아, 이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약간 약간. 도전하려고 했었어요. 아이고, 귀여워. 이게 제일 귀여웠어. 약간 전리품인가요? 와. 아이고. 반쪽만 찾았죠? 뭐, 런쥔이 어떻게 찾았어? 런쥔이가 반쪽을 가지고 있어. 내가 90년대에 됐더라. 그러니까 반쪽을 런쥔이가 애초에 갖고 있어. 아이고. 뭐, 어떻게 맞춰서 한 거지? 반쪽인데. 이거는 해봐.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 셋. 이걸 딱 떼요. 그럼 이제 거꾸로 팍 하면 딱 천지다. 약간 이런 거잖아. 괜찮네. 할 때 팍. 좀 다른 거죠. 아이고, 귀여워. 실패 아니야? 하트를 다 모았어요. 마지막 다 모았어요, 세 개 다. 아. 이제 가는 게 참 많아. 이제 놀이공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와, 지금 알았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저희도. 아, 이게 굉장히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즐기려고 파티가 한 거죠. 아무튼 이거 놀이동원. 놀이동원이요? 놀이동원? 놀이동원.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공원. 놀이동산, 놀이공원. 그때 H.O.T 선배님도 마지막 장면에 장면이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놀면서 나오자. 했잖아요. 저희도 한번. 와, 똑같다, 똑같다. 오마주, 오마주 한 거죠. 근데 이때 맞아요. 진짜 추웠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다행히 설문사 때문에 머리는 낫겠지만. 그리고 이때 눈 내리는 타이밍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이제 정상 작동합니다, 공장이. 박수! 뺑! 아, 끝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 NCT 드림의 첫 번째 윈터 스페셜 앨범 캔디 뮤직비디오 코멘터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뮤비가 저희 NCT 드림 귀여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또 모든 걸 다 시작해요. 시작이네요. 왜냐면은 캔디로 귀여움을 보여드릴 때 이때가 사실 첫 번째잖아요. 뮤비가 사실 저희가 제일 별개 올 때거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음악 방송을 하고 하면서 캔디의 귀여움이 또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귀여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NCT 드림의 캔디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거 잘 마무리하면서 2022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 H.O.T 선배님들의 캔디 원곡 그 시기에 또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또 진짜. 지금 다시 이제 ST 드림의 리메이크 버전을 또 사랑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캔디. 캔디! 여러분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한번 하자. 아, 캔디 한번. 그래도 원래 지금부터 팀 소소 대학부터 나왔던 캔디.